안녕하세요. 기타 유튜버 이윤재입니다. 오늘 강좌 드릴 곡은요. 어색하지? 어색하잖아. 자, 가던 대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스 주인입니다. 메르아바살람 할로우 구독 기타 강좌 영상입니다. 오늘 강좌 드릴 곡은요. 우리 잔나비님의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라는 노래를 강좌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영상은요. 앞에만 할 거야. 이 곡의 풀버전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그랬더니 댓글에 풀버전 해주세요. 이런 댓글 달리기만 해봐. 제가 대충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앞에 엑기스만 딱 먹고 가자고. 기타 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이걸 컨설팅을 제대로 해드릴게요. 컨설팅. CEO 컨설팅 제대로 해드릴 거니까 이 영상 끝까지 제대로 보시고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깨코드 필요 없습니다. 요 코드표만 잘 보시면 되는데 바로 코드표도 좀 그러니까 코드표만 확인해보시면 여러분이 잡아야 되는 코드가 안 나와 있어요. 요 코드표만 보시면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이 코드표 아래 파란색으로 써있는 거 숫자 있어요. 그 숫자 잘 보셔야 합니다. 뭐 여러분들 뭐 느낌만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셋, 넷. 요런 느낌이란 말이야. 여러분들 이거 다 칠 수 있게 진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른손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왼손만 요 코드표 보면서 잘 해봅시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거 잘 들으셔야 되고 제 왼손도 잘 보셔야 합니다. 자, 먼저 시작할 거예요. 자, 보십시오. 무조건 줄은요. 4번 줄과 3번 줄과 2번 줄만 잡을 거니까요. 뭐 1번 줄 잡고 박세주님 소리 왜 이래요? 요딴 소리 하지 마십시오. 4번 줄과 3번 줄과 2번 줄이라고 해서 몇 번 줄? 자, 그래 4, 3, 2번 줄이란 말이야. 자, 처음에 이렇게 계단으로 시작합니다. 계단이죠. 한 칸, 두 칸, 세 칸, 1층, 2층, 3층, 그쵸? 요렇게 시작하고 그쵸?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면요. 1번 손가락 가만히 있어. 2, 3번 손가락만 변할 건데 얘가 하나만 떨어지는 거야. 이 4번 줄 잡으니까. 근데 이렇게 가면 뭔가 좀 어색해. 그리고 치면 혼나 누구한테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손은 요렇게 바꿔줄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바뀌어주는 겁니다. 마치 이 모양은 A 마이너 코드랑 모양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런 식으로 잘 따라오셔야 돼요. 전에 거랑 비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됐어요. 그쵸? 자, 다음은요. 여기서 이렇게 변할 겁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전에 거는요. 7프렛, 7프렛, 6프렛 잡혀 있었습니다. 자, 여기 4번 줄, 이 2번 손가락 잘 보세요. 이 여기 4번 줄 잡고 있는 친구가 두 칸이 떨어질 겁니다. 몇 칸? 두 칸 떨어질 건데 얘로 잡는 게 아니라 3번 손가락 얘로 대신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776프레셋에서 이렇게 얘만 가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약간 이렇게 V자처럼 생겼죠? V자 이렇게 잡아주시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계단이잖아. 이렇게 잡아준 거야. 그래서 프레셋 5프레, 4프레, 3프레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변하는 거 왼손만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요렇게입니다. 그쵸? 요 모양. 자, 다음은 더 쉬워요. 이 상태에서 이제 얘가 하나만 띡 떨어지면 돼요. 근데 손이 이렇게 가면 힘드니까 어떻게? 손을 바꿔주는 거야. 요렇게. 그쵸? 요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프렛은 4프렛, 3프렛, 4프렛입니다. 4, 3, 2번 줄 순서입니다. 4, 3, 4프렛입니다. 여기서 요겁니다. 그래서 왼손만 요렇게 연습하세요. 왼손만. 그쵸? 전에 것도 다 해주셔야 됩니다. 쉽죠? 다음은요. 여기서 지금은 4, 3, 4잖아요. 이번에는 333으로 A코드 모양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333.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그쵸? 다시 원상복구. 433. 그쵸? 433 얘가 두 번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다음 바로 갑니다. 그대로 한 칸, 그대로 한 칸 떨어져. 여기까지. 그쵸?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한번 처음부터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8로 시작하죠. 8, 여기서 계단. 그 다음에 A마이너 모양 만들어줘. 한칸 떨어지는 거 3번 손가락에 잡아주고 뿌이. 그 다음에 여기서 한칸 떨어지고 이렇게 가라고 요렇게 그치? 1번 손가락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또한칸 떨어지면서 A코드 모양 만들어주세요. 세 번째 프렛에 A코드 그쵸? 다시 원래대로 복구 간 다음에 이번에는 다 같이 그대로 가는 거야.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 확실히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 다음이 조금 어려워요. 다음은 뭐냐면요. 자, 이 상태로 두 칸을 그대로 올라가실 거예요. 예, 네,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여기여서 두 칸 그대로 올라갔죠. 과 동시에, 올라간 과 동시에 새끼손가락을 요렇게 짜자잔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칸 올라가시면서 새끼손가락을 딱 추가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요렇게 된 거죠. 이렇게 연계가 잘 되셔야 됩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요 2번 손가락 잘 보실 겁니다. 2번 손가락. 요거 이거 4번 잡고 있는 친구를 기준으로 A 마이너 코드 모양 만들 겁니다. 여기서
요겁니다. 여기서 요거, 여기서 요거. 프렛 말씀드리면 5번, 5번, 4번 프렛입니다. A 마이너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이제 3번 손가락 기준입니다. 그 3번 손가락 기준으로 계단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이제 1번 줄이 처음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이런 소리 들립니다. 그렇죠? 여기였어요. A 마이너 모양이라 그랬죠? 5번 줄, 5번 줄, 아, 5번 프렛, 5번 프렛, 4번 프렛. 그렇죠? 여기서 3번 손가락 기준으로 아래로 이번에 1번 줄까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계단.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까지 먼저 왼손을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연계가 되셔야 돼요. 오른손 별거 없거든. 자, 처음부터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거 잘 들으세요. 여덟 번째 프렛부터 계단. 맨 마지막 빼고 다 4, 3, 2번 줄입니다. 계단을 출발하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 떨어지는 거에서 A마이너 모양 만들어. 그쵸? 여기 여덟 번째 프렛 잡았던 4번 줄이 하나 떨어진 겁니다. 이렇게 잡기 힘드니까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 다음 2번 손가락 기준 4번 줄, 그쵸? 4번 줄이 두 개 떨어질 건데 2번 손가락이 아니라 3번 손가락 대신 잡아주면서 V자 만드세요. 그쵸? 그 다음에 또 얘가 하나 떨어질 건데 이렇게 하면 손모양 이상하니까 이렇게 박아주는 거예요. 1번 손가락 가만히 있죠? 그쵸?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세 번째 프렛에서 A코드 모양 만드는 거예요. 원래 A코드 두 번째 프렛이잖아. 세 번째 프렛. 그쵸? 다시 방금 전에 했던 코드 다시 돌아와. 아까 여기서 갔잖아. 다시 또 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쵸? 이번에는 그대로 한 칸 떨어져요. 그쵸? 그 다음 여기 어려워요. 이 상태에서 두 칸을 딱 옆으로 움직이실 건데 움직이면서 새끼손가락 딱 추가. 이렇게. 그쵸? 여기서 여기로 갔죠. 자, 그 다음 이번에는 2번 손가락, 4번 줄에 있는 2번 손가락 기준으로 또 A마이너 모양 만들어. 그쵸? 그 다음 맨 마지막 이번에 3번 손가락, 이 3번 줄에 있는 요 3번 손가락 기준으로 1번 줄까지 계단 만드세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완벽하게 이해가 되시고 연습이 되시면요 이거 그냥 경칠 수 있습니다. 오른손 주법 진짜 쉽거든. 다 뭐냐면 오른손 주법은요 4번 줄, 3번 줄, 2번 줄, 3번 줄, 4번 줄, 3번 줄, 2번 줄, 3번 줄 요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4번 줄, 3번 줄, 2번 줄, 3번 줄 요거를요 한 바퀴라고 할게요. 오른손 한 바퀴라고 할게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계속 치셔야 돼요. 모시기가 말이야 할 때 코드에 A마이너만 바꿔주고 한 바퀴 두 바퀴 저 그 다음에 코드 또 어떻게 바뀌어? 요렇게 바뀌죠. 여기 한 바퀴만 4, 3, 2, 3 바뀌었죠? 4, 3, 2, 3 여기도 한 바퀴. 그 다음에 A코드 모양 세 번째 프렛 여기서 두 바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랬죠? 4, 3 여기 두 바퀴 이번에 내려갈 때 한 바퀴 그대로 내려갔죠? 그 다음에 올라가면 새끼손가락 붙은 곳 한 바퀴 그 다음에 3번 손가락 기준 그죠? 2번 손가락입니다. 4번 줄 기준으로 A마이너 만들고 4, 3, 2, 3 한 바퀴 쳐주고 3번 손가락 기준으로 뚜렁 한 번만 따라랑 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치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말 안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그냥 바로 가서 들어갈게요. 나는 그래서 무작정 오른손 바로 붙이지 마시고 왼손만 먼저 마스터를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노래 틀고 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갑니다! 자, 여덟 번째 프렛에서 계단 그쵸? 자, 간다. 나는 여기서 어떻게? A 하나 떨어지는 거 A마이너 모양 그쵸? 여기서 두 칸 떨어지는데 V자 모양 여기서 한 칸 떨어진 거 바뀌고 A코드 모양이죠. 세 번째 프렛 다시 원래대로 갔다가 이번에 한 칸 그대로 떨어지고 두 칸 하면서 새끼손가락 붙여주고 이번 손가락 기준으로 A마이너 모양 만들어지고 계단 이렇게 쳐주시면은 우리 잔나비님의 주저하는 연인들 위에 앞에 인트로 엑기스 찍먹 하실 수 있으십니다. 제 말대로 한번 했는데
도저히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직접 1대1 컨설팅 들어갈 테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다가 안 되시면 공방 생기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안녕히 계세요. 아, 구르시루수.